이번 이야기는 내가 꼬꼬마 시절에 있었던 일이야. 날씨가 무척 좋았던 그날, 난 이모와 함께 이모네 집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 이모랑 마당에는 꽃들도 옮겨 심고 분갈이도 하며 놀았지. 자연을 사랑하시는 이모는 흙을 만지고 화초를 가꾸실 때 가장 행복해 하셔. 마당 한편엔 고추랑 상추도 심어져 있었는데 그걸 따서 겉절이도 하고 무채랑 콩나물 팍팍 무쳐서 꽁보리밥에 고추장 한 술 척, 참기름 뚜아, 깨소금 솔솔 그렇게 뿌려 마무리하면 꿀맛이었지. 거기에다가 시원한 오이냉국 곁들여서 이모랑 숟가락 싸움하며 밥을 먹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어. 이모를 도와서 한참 화단 정리를 하던 나는 이모에게 여쭈어봤어. 이모, 오늘은 뭐 해먹어? 그런데 이모가 아무 말씀이 없었어. 뭔가 이상해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던 이모가 정색하는 얼굴로 대문 쪽을 바라보고 계셨지. 이모가 그런 얼굴을 하면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난 이모의 그런 얼굴이 너무나도 무서웠어. 이모, 왜? 왜 그러는데? 어? 나는 이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어. 그런데 이모가 갑자기 손에 든 모종삽을 내던지시더니 대문 쪽으로 급히 뛰어가셔서 문을 걸어 잠그셨어. 이모네 집 대문은 낮에는 1년 365일 항상 열려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모는 나에게 뛰어오셔서 내 손을 잡으셨어. 아가, 얼른 들어가자. 난 이모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모네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이모, 누가 왔나 봐. 쉿,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이모는 그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지만 소리는 애절하게 이어지고 있었어. 그걸 끝까지 무시하시는 이모도 대단했지만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진짜 끈질기더라. 난 대문과 이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봤어. 그런데 아유,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 다 죽게 생겼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이모는 체념하신 듯한 얼굴로 밖으로 나가셨고 난 이모의 뒤를 쪼르르 따라 나갔어. 이모는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아주 싫은 얼굴로 대문을 열어주셨지. 대문 밖엔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와 그분의 아들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 아들은 어디서 굴러 떨어졌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 그걸 보신 이모의 얼굴이 확 구겨져 버렸고 이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 아이고, 피비린내야. 이모는 반사적으로 코를 감싸주셨지. 일단 들어오세요. 이모는 손님들을 일단 마당으로 들이셨어. 그런데 이모가 아줌마의 아들을 아주 징그러운 벌레를 쳐다보듯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때 나는 이모네 집에서 이런저런 어른들을 많이 봐왔고 또 어른들을 자주 따라다니다 보니 또래에 비해 사람 보는 눈이 나름 있었지. 하지만 어린 내 눈에도 그 아들이란 남자는 나쁜 짓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 뭐 착한 동네 형이나 삼촌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또 우리 이모는 당신 집을 찾아온 손님을 절대 포대접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쩐 일인지 그 두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시지 않는 거야. 나중에 이모가 그러시더라고. 피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안에 들였다가는 그 끔찍한 냄새가 다 배일 것만 같아서 그랬다고. 아줌마는 절박한 얼굴로 이모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하소연하셨어. 우리 아들이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요. 병원을 여러 군데 가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아들은 아프다고 죽겠다고 하고 얼마 전부터는 잘 걷다가도 갑자기 옆으로 쓰러져서 언덕을 구르고 계단도 구르고 이래요. 이러다가는 애를 찾지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늦둥이로 겨우 얻은 아들이에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째려보시던 이모가 조용히 입을 떼셨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네? 전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업본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모의 말에 아줌마는 펄쩍 뛰셨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들은 법 없이도 살 아이예요. 그러자 이모가 콧방귀를 한번 뀌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